아니 오늘 서산에 한 마을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을의 보물을 찾으러 가보실까요? 제가 찾은 곳은 마룡이 마을이었는데요. 냉큼 달려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 윤서령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얼굴 이렇게 보니까 비쩍쩍해. 아 너무 예뻐요. 여기 서산에는 네네. 마늘하고 생강이 특산물이어서 네네. 참 좋아요. 네. 아 그럼 이게 생강이에요? 네. 생강이 이게 땅에서 나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게 대나무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대나무 같아요. 네, 대나무 같아요. 제가 시장에서는 봤었지만 이렇게 땅에서 나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어 윤서령 내가 텔레비전 계속 봤는데. 아 정말요? 예 충분히 더 예쁘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버지 센스쟁이시네. 어, 노래 한번 불러볼까? 어싸 헉 하면 척이지 웬 말이 뭐냐. 어싸 잘한다. 실과 바늘이야 어싸 눈만 봐도 척척척 말 안 해도 착착착 동반은 사이인 거야. 어서 나 흔한 생강 최고. 특산물인 생강 수확식이라 정말 바쁘시대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참 바쁜데 좀 도와주고 가야 할 거 아니요? 그렇죠. 제가 윤서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트로피 따면 윤서령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잘 뽑네. 잘 뽑죠. 네. 잘하죠. 저 잘하죠. 예. 네, 잘하네. 그럼 생강이 이 마을의 보물이에요? 생강이 마을의 보물이지만은 그보다 더 보물이 있어. 어떤 거예요 그럼 아버님? 그거는 나중에 알려줄게. 아 뭐예요 아버님? 그럼... 일만 열심히 해. 가서 다 보여줄게. 아 알겠습니다. 마을의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네. 서정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 아, 그때 저처럼 이렇게 힘있고 힘차게. 야. 야. 이거는요, 저 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이 정도 체력이면 차기 청량회장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건 기압으로도 안 되네요. 될줄 알면 한 푼에 줄래 했더니 소용없네. 들면 가지고 가. 됐어. 야, 한 푼에 줄게. 어디 가시나요? 어머니 엄마에게 먼저 가셨어요. 어디 가세요? 난 들었는데. 어디 가세요? 역시 내가 신경 하나 보여줄게. 혹시 보물? 여기 있지. 이거를 다 열어봐. 열어야 돼. 이곳은 생강을 저장하는 토굴인데요. 드디어 진짜 보물을 찾은 걸까요? 꽤 깊은데요? 우리 생강을 전부 다 하나씩 내려서 여기다가 다 저장을 했어요.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아버님? 4m 내지 5m. 그리고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0m. 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이 토굴이 보물이었는데 네. 생강 저장을 했었어요. 네. 그럼 이게 그런데 보물이 아니에요? 금년도부터는 따로 보물이 또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있어요. 지금 그 보물 어디 있습니까? 저만 잘 따라오시면 그 보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새 보물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이거 보물이지. 아 여기가 보물이에요? 그럼. 아니 이게 보물이라고요? 와 잠깐만 뭐야. 마을의 진짜 보물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마 전 농업촌 산생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생긴 저온창고인데요. 농촌의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죠. 토굴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 뭐예요, 여기? 토굴에 비해서 네. 저장성도 좋고 그만큼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다 선호하는 겁니다. 최초로 우리 마을에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연말에서 부러워하고 많이 우리 마을을 칭찬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귀한 마을의 보물 맞겠죠? 저온 창고 덕분에 더욱 활기차진 마룬이 마을. 앞으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